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0페이지 급탕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급탕설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순간온수기, 뭐 즉시 탕비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열은으론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사용되겠죠. 뭐 가스가 가장 많죠. 우리 주변에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저탕형 탕비기는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서모스탯이 필요하죠. 자동 온도 조절기인 서모스탯이 필요하고요. 여기 나오는 스팀 사일런서는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중앙식 급탕에서 간접가열식은 저탕조에 가열 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에 전기나 이런 걸 통과시켜서 저탕조 물을 가열하는 방식을 바로 무엇이다? 중앙식 간접가열식이 됩니다. 그러면 간접가열식도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가 하면 자동 온도 조절기인 서모스탯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직접 가열식은 열효율면에서 경제적이나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생겨서 열효율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직접 가열식은 급수 처리를 수처리를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당간식은 급탕 배관에서 순환식 배관에도 설비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보통 이 순환식 복관식이 좋은지는 빨리 온수가 나온다는 거죠. 비용은 증가되지만. 그다음에 2번에 자, 급탕설비인 저탕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서모스탯이죠. 서모스탯. 그러면 1번에 버킷트랩이나 5번에 플로트 트랩 있죠. 이것은 스팀 트랩, 전기 트랩이죠. 모두 메카니컬 타입의 기계식 트랩으로서 응축적인 부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기 트랩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볼 조인트하고 4번에 스위블 조인트는 신축 염세였죠. 신축 염세.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231페이지 급탕 설비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게 되놨죠. 그럼 팽창 탱크는 물의 최적 부피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게 팽창 탱크였죠.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는 뭐 굴곡 배관이나 디귿 배관 같은 이제 공기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순환 펌프는 자 보통 저거 저 복관식에서 순환관 한탕관 말단 설치해서 가열 장치로 온수를 순환해 주는 펌프 있고 저탕조는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저탕조죠. 그래서 이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공 방지기는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배수나 옷의 역류를 방지해서 급수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진공 방지기고요. 그래서 5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문제. 자, 건물의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자, 필요 없음으로써 배관의 열 손실은 적죠. 그러면 중앙식은 배관이 길다 보니까 열 손실은 크고요. 그다음에 2번 중앙식 급탕 방식은 초기에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열 장치 총용량을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기수 혼합식은 전기를 열안으로 하는 급탕 방식으로 열 효율이 높죠. 자, 기수 혼합식은 물 속에 전기를 불어넣어서 잠열로 데우고 근데 이 잠열을 방출한 물이 되도록 응축되면서 물하고 섞입니다. 그래서 잠열과 현열 동시에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3번 되고, 그다음에 4번 중소 주택 등 소규모 급탕의 설비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 이제 단간식을 쓰죠. 배관이 짧을 때 이제 단간식을 쓰죠. 그래서 보통 배관 길이가 15m 이하 될 때는 단간식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축 염세는 슬리브형, 뭐 벨로제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3번이 틀립니다. 그리고 5번에 1시간당 1000kg의 온수를 65도씨로 유지해서 물을 공급하고자 할때
필요한 가열기의 최소 용량 몇 킬로와트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비열은 4.2라 주어졌고 급수온도가 5도씨가 되죠. 가열기 효율은 100%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킬로와트로 계산하는 문제는요, 이거죠.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1kW가 3600kJ죠. 1kW가 열량으로 환산하면 3600kJ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600 몇 kW입니까 물었으니까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탕량이 현재 보시면 1000이었죠. 1000kW. 비열 4.2, 온도 차이가 60, 높은 데에서 낮은 온도 65에서 5도죠. 그럼 60이고 3600 곱하기 효율이 100%니까 1 아닙니까?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70kW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급탕 배관의 계통의 총 손실량이 34.9kW. 아마 35로 낼 겁니다. 나오면 제가 일부러 34.9로 해놨습니다. 35로 해야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탕 온도는 80도씨, 반탕 온도는 70도씨, 순환 수량은 몇 리터 퍼 민입니까? 물었죠. 비열은 4.19, 비열은 4.2로 주어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이 6번이죠. 6번 문제에서 보시면, 자, 이제 순환수량식은 원래는 리터 퍼 아워죠. 순환수량은 리터 퍼 아워가 기본 단위가 돼요. 리터 퍼 아워. 자, 그럼 순환수량이란 것은, 자, 이 총 손실 열량입니다. 그래서 총 손실 열량을, 자, 킬로와트로 주어지면, 킬로와트가 나오면 뒤에 3600을 곱해 주십시오. 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곱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34.9에다가 3600을 해서, 자, 비열이 4.19 곱하기 온도 차이, 온도 차이가 현재 보시면 얼마입니까? 80에서 70이니까 10도네. 80-70, 10입니다. 그러면 약 3000리터 정도, 2900 얼마 나오죠? 3000리터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입니다. 퍼 아워가 되는 거죠. 아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리터 퍼 민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누기 얼마? 60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50리터 퍼 민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1번에 순간 온수기를 이용해서 5도씨 물을 50리터를 가열해서 70도씨로 공급하고자 한다. 순간 온수의 소요도 몇 킬로와트입니까? 그렇죠? 자, 킬로와트로 묻는 것은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를 해놓고 3600 곱하기 효율로 나눠주라 했겠죠? 몇 킬로와트입니까? 그러면 자, 지금 현재 50리터죠? 50에다가 곱하기, 자, 이겁니다. 비열. 비열은 4.2로 하시고, 4.2. 그리고 온도 차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70-5니까 65가 되어있네요. 그리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3600이라 하겠죠? 3600 곱하기 효율로 나눠주시면 돼. 효율이 현재 90%죠? 0.9 하면 되겠죠. 약 4.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시간당 2000리터의 물을 7도씨에서 67도로 가열했을 때 최소 가스 용량 구하는 게 나오죠. 가스 반이 11000kcal 주어졌고, 본래 열효율이 70%, 물의 비율 4.2라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스 이제 소비량, 가스 용량과 하는 것은 가스 용량은 이렇게 하면 되죠. 급탕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연료의 발열량으로 나눠져야 돼.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이 연료의 발열량이 킬로줄로 주어지면 관계없는데 킬로 칼로리로 주어지면 환산을 해주는데 비열을 곱해서 그래서 보시면 급탕량이 현재 2000입니다. 2000. 자, 비열 4.2. 온도 차이가 현재 얼마입니까? 67에서 7을 빼면 6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료의 발량이 11000이잖아요. 11000. 근데 이게 킬로칼로리니까 킬로줄로 환산하기 위해서 4.2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1킬로칼로리는 약 4.2죠? 그래서 4.2로 곱해줘야 킬로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다가 효율이 현재 얼마가 됩니까? 70%죠? 0.7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킬로칼로리로 주어지면 열량이 4.2를 곱해 킬로줄. 여기가 킬로줄인데 여기도 킬로줄이어야죠. 이거는 킬로칼로리 킬로줄을 나눌 수는 없죠. 같은 단위가 같아야 되니까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뭐 17점 이렇게 얼마 나올 겁니다. 17점 뭐 1428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시간당 1000리터의 물을 10도에서 87도씨로 가열하기 위한 가스의 최소 용량 나오죠. 뭐 똑같죠. 가스 용량이니까 그러면 이제 급탕량이 현재 1000리터죠. 1000이고 1000 곱하기 비열 4.2 그리고 온도가 지금 10도에서 87도니까 87-10 77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량이 똑같이 킬로칼로리 주어졌죠. 11000. 그럼 11000에 곱하기 4.2를 해줘야 돼. 킬로줄. 이 4.2는 킬로칼로리를 킬로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효율이 70%죠. 0.7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뭐 10 정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하죠. 1번에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역한수 방식을 씁니다. 근데 역한수 방식을 쓰면 배관기는 길어집니다. 배관기는 길어진다. 그래서 설비비는 증가하지만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수 있죠. 그래서 급탕하고 온순환방에서 역한수 방식을 쓰는 겁니다.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 내 공기를 머물 우려가 있는 것은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츠 밸브 설치, 공기를 제거해 주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팽창간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일반적으로 급탕 간격은 한탕간보다 크게 해야 되죠. 자, 한탕간은 사실 되돌아오는 것은 물은 사용한 만큼 안 되돌아오겠죠. 맞죠? 사용한 물은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탕간이 작게 설계하면 되죠. 그리고 5번에 수온 변화의 배관에 신축을 흡수하게 설치하는 것은 신축 염색어요. 자, 팽창 탱크는 물의 부피, 최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안정장치가 팽창 탱크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자, 수온 변화인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신축이 염세입니다. 그래서 물의 최적 부피 팽창을 흡수하는 것이 팽창 탱크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급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오죠. 1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건물, 간접관식이 대규모 건물에 씁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자, 총 손실량이, 연손실이 적죠? 중앙식 연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3번에 중앙식 급탕 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이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총 용량은 작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급탕 배관 방식은 단간식, 순환식으로 구분되면 단간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소규모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통 뭐 소규모라 보시면 됩니다. 중규모보다는 소규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온수보일러나 저탕재 배관 길이가 15m 떨어졌을 때 단간식을 사용하는 거죠. 15m 이하일 때, 15m 이하일 때는 단간식으로 설계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자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보통 개별식들은, 주택가는 개별들은 단간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앙식의 경우 있죠. 중앙식은 이제 복관식으로 설계한 걸 순환식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배관 길이가 15m보다 짧을 때죠. 짧을 때 우리가, 단간식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급탕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라죠. 두 개 이상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위험을 스위블 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스위블 조인트, 두 개 이상 엘보를 해서 나사 위험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얘는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위험세로 사용한다 해서 방열기 주위 배관 신축 위험세하고, 그 다음에 저압 배관에 쓰는 거에, 고압 쪽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배관의 신축을 고려해서 배관이나 벽을 관통하는 부위에는 슬리브를 우리가 사용해요. 관통 또는 통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슬리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디귿자 배관이나 이런 굴곡 배관 시 공기가 정체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 빼기 밸브죠. 자, 에어 챔버는 워테마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에어챔버 공기실을 설치하는 거고, 공기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 빼기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오늘 답은 동일 재질의 간을 사용할 경우 급탕 배관은 급수구에마다 간의 부식이 빨리 생길 수밖에 없죠.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배관 부식은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낮게 공급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급탕 온도는 최소한 55나 60도씨는 공급을 해야 돼요. 그 온도는 유지해야 돼요. 그 이제 레지올라 균이 번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식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배관 방법에는 복관식, 단관식이 있으면 두 가지인데 복관식이 단관식보다 빨리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3번, 자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급탕 배관 시 상향 공급 방식에는 급탕 수평 주간 아볼링 구배, 자 아볼링 구배를 선상향 구배라 하죠. 아볼링, 앞을 올려주는 구배, 아볼링 구배를 선상향 구배라고도 합니다. 선상향 구배, 뭐 또는 상향 귤기 이렇게 쓰면 돼. 상향 귤기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복기관이죠. 한탄관은 앞내린 구배. 여기서 이제 앞내린 구배가 바로 선하향구배, 선하향구배 또는 하향결기 이렇게 칭한데, 하향결기.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팀살렌스는 이거죠. 기수 혼합식 탕비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고, 순간 온수기관인 기수 혼합식 탕비에서 소음 줄이는 거죠. 그리고 3번 평창관과 평창수제는 밸브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식 급탕 방식에서 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에 비교해서 효율이 좋다.
자, 열혈이 좋은 건 직접 가열식 이렇게 가면 되죠. 직접 가열식이 간접 가열식에 비교해서 열혈이 좋고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로 인해서 보일러 본체 불균형 신축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직접 가열식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오늘 팽창관의 강경은 자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관은 급탕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관을 해요. 이상 압력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25mm 이상이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급탕 수직관이 최소 간격이 25mm다. 왜? 급탕 지간이 최소 간격이 20mm가 돼. 가지배관이. 지간이 20이 돼야 되니까 주간은 25 이상은 돼야 돼. 아무리 적어도. 실제는 그거보다 커요. 최소 기준을 언급하는 거고. 그래서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야 되죠. 그래서 급탕 수직간의 간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기 때문에 25mm 이상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1번이 옳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3번 간간을 급탕으로 시행할 때 신축이 염생 간간은 30이고 동간이 20m마다 신축 염세를 설치해 주면 되겠죠.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배관의 신축 염세 중 두 개 이상 엘보를 사용해서 나사 부분에서 회전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2번의 스위블 염세 또는 스위블 조인트라고 하죠. 스위블 조인트. 자, 스위블 염세 또는 스위블 조인트라고 합니다. 스위블 조인트. 그래서 이제 스위블 염세, 스위블 조인트는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열기 주위 배관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방열기 주위 배관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압 배관 쪽에 사용한다. 그렇죠? 고압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고압 배관에 쓸 수 있는 게 저겁니다. 신축 고관이죠. 그래서 이제 루프형 염세, 신축 고관이나 아니면 볼 조인트, 이것이 두 가지가 고압 쪽에 사용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어디에서 사용한다? 저압 쪽에 사용한다. 이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2번 스위블 염세 또는 스위블 조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신축 염세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개별적으로 이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스위블 조인트가 가장 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볼 조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볼 조인트는 고압 배관에 쓰는데 볼 조인트는 움직임이 가능하죠. 안에다 개스킷을 넣어놨어요. 두 개를. 그래서 이 개스킷의 열화가 많은 단점이 있는 것이 볼 조인트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6번과 같이 이렇게 배관의 신축 염세에 속하지 않는 이렇게는 우리가 묻는 것 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실제는 아마 나오게 되면 박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예요. 모두 고르세요. 박스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기역니은 해가지고 이렇게 기역니은, 디귿니은 이렇게 몇 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열미연비업해서 이렇게 써서 신축염세를 모두 고르세요. 아니면 신축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형태를 낼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축염세 다섯 가지 정확히 외워놓으시면 돼요. 스위블 조인트, 볼 조인트, 그리고 슬리브형 신축염세, 벨로시아, 그리고 루프형이 신축국관이었죠.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프렌지엄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프렌지엄. 그래서 이제 프렌지엄은 우리가 어디에 쓴다 했습니다. 자, 이런 저런 거 있죠. 펌퍼류나 이런 부속품 이런 것을 기구류를 설치할 때나 아니면 교환해체가 자주 되는 곳에 설치하고 직관염에 쌓이는 이염이었죠. 프렌지엄. 그래서 프렌지엄은 신축염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리퍼트염하고 리퍼트염이 우리가 어디다 진공, 전기 난방에서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 무엇이었다? 리프트염이죠. 그래서 이 프렌지엄이나 리프트염은 신축염세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17번 문제 보시면, 자, 이제 급탕배관의 팽창간의 연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게죠. 자, 팽창간을 우리가 안정간, 도피간이라고 되었습니다. 팽창간을 안정간, 도피간이라고 되죠. 그러면 물의 부피 팽창이나 이런 이상 압력을 우리가 도피시켜주는 간이 바로 팽창간, 안정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경을 줄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도로 폭이 넓었다가 좁아지면 병명관상에서 차가 막히죠. 그거 같이. 그래서 이상 압력을 빨리 도피시켜줘야 되니까 급탕 수직 주관을 그대로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해서 팽창 탱크 또는 중력 탱크라 하죠. 자유 개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할 것은 팽창간은 급탕 수직간과 통일 강경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강경 축소하면 안 된다. 급탕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간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팽창간에는 어떠한 밸브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혹시 이제 팽창간이 이말 나오면 안 돼요. 나중에 본래의 물이 자 부족할 때 보충수를 공급하는 간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주는 간입니다. 그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앞전에 22회때 기출된 문제죠. 그래서 1번에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보다 수처를 더 자주 해야 된다. 자, 간접 가열식은 저탕주에서 가열하는 방식이었어요. 직접 가열식은 온수 볼로에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온수 볼로에는 직접 가열식이 볼로의 스케일이 자주 끼겠죠. 그러면 본래의 스케일이 끼면 뭐다? 전열이 저하되고, 본래의 이제 수명 단축되고 부식으로 인대죠. 그렇기 때문에 수처리를 자주 해야 되는 것은 직접 가열식이죠. 간접 가열식은 본래에서 직접 무열을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죠. 간접 가열식은 어디에서? 저 탕조에서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본래는 전기 본래로서 전기 만들어서 가열 콜레에 이제 저당 보내서 가열골로 저탕조 내에 물을 뒤에 가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열식이 수치를 더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한수 방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역한수 방식은 배관 길이는 길어진다 했습니다. 시설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배관제를 사용할 경우 급탕간은 급수함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쉽죠. 왜냐하면 물의 온도가 높으면 배관 부식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4번에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서 배관의 열손실이 작습니다. 중앙식이 사실상 이거죠. 이제 한 곳에 급탕장치 설치해서 물을 가열해서 각 건물의 동마다 배관으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배관의 일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5번에 일반적인 개별식은 단관식이고 중앙식은 복관식으로 배관하는 거예요. 자, 복관식은 순환식이라고 했죠. 공급관도 있고 한탕관, 순환관이 설치된 것을 우리가 복관식이었죠. 순환식. 그래서 복관식, 순환식이 빨리 온수가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급탕설비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뭐 다음은 배수 및 통기설비 내용이 다르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238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